제가 왜 이 노래를 항상 잊지 않고 부르느냐 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분이 저희 대구에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시라고 이런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니까. 이내기는 영동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내 영혼 면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정도 감독님 사랑합니다. 송경미 가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김포 제비 오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또사또 변사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회장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잠시 후에 신청곡 제가 명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하고 우리 영정도 감독님이 저를 처음 보고 저한테 반했어요. 근데 영정도 감독님은 장가 가셨죠? 그런 것 같아요. 총각이야. 총각이요? 아니면 내가 그 아파트를 막 도시면서 정력을 키우시느라고 열심히 다니시더라고. 예. 신청곡 다음에 세월열차도 신청곡. 아, 세월열차. 세월열차 그건 4만원짜리니까 신경 쓰세요. 알았어요. 예. 아, 이거는 제가 또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막 항상 만나지만 만나면 괴롭잖아요.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면 괴로워. 이 노래 한 곡도 배우 선생님 노래입니다. 그 세계 비켜간 그곳까지 가고 그 다음에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노래 네, 맞아요. 좋아요. 맞지? 오빠는 아직 고장 안 났지? 고장 안 났어요. 애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 오빠도 애인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 걱정이 나. 애인 있었나? 아이고 그랬어. 아까 저빠가 아니 저빠가 보니까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정력이 엄청 좋게 생겼다 내가. 알았어요. 만나면 괴로워.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천에서 오신 우리 강영기님을 위해서도 사나이 맹세 타인제가 또 준비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컷! 딴 노래! 꽃잎 편지!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이제 무슨 노래를 좋아하나 그래서 이거 다 적어왔네. 왜 그러냐면 우리 보물 이루님이 좋아하는 노래 예, 그 다음에 또 사또사또 변사또 나의 사랑 변사또 야 그 오울이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변사또님 예, 그래서 제가 적어왔네. 아니 백일홍 품바가 하도 그 실망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 그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비켜간 맹세 이 배우 선생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이 노래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한 곡 하고 아까 사나이 맹세했어요? 타인했어요? 비겁한 맹세. 비겁한 맹세입니다. 거기 적혀있죠? 그 바로 밑에 내가 왜 그러냐면 비겁한 맹세 맞아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세월이 던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기 꽃잎 편지를 안 해놨는 게 그걸로 한번 했겠네. 꽃잎 편지를 괜찮죠?
입맛에 맞아요? 아 까다롭게 그렇게 까다롭네. 참 화내가. 영종도 감독님이 미운산에서 다른 걸로 바뀐 거 있나 모르겠네. 안 바뀌었어요. 계속 미운산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상님은 품바의 꿈 두 여인을 항상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 다 배워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옹경 가수님의 노래 그대 사랑은 제가 잔잔하게 이따가 가수님처럼 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로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자! 비교감 맹세 우리 대구로 갑니다. 더 나아가네
가수님이 몇 가지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또 정말 유명한 그대 사랑의 주인공 우리 또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은 굉장히 예, 조회수도 엄청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내방해 주셨는데 우리 오은경 가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예, 제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어제도 행성 갔을 때 어제도 제가 오은경 가수님에게 그대 사랑을 불렀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행사하면서 그러면요 비켜간 맹세 비켜간 맹세 그것도 좀 아까 했는데 저는 꼭 대표님 알아서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영원님 어서 오세요 쉬어가면서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고 알기 그만하고 인생 소야곡 7천 곡 인생 소야곡 가만 있어봐 잠깐 기다려 인생 소야곡 5만 원짜리 콜 좋았어 그리고 그거는 내가 너 내일 불러주면 안 될까? 내일 불러주면 그것만은 내가 뭐다 알아있어 아, 내일 나랑 둘이 만나 나랑 그때 말고 알지도 마더라 아니 내가 내일 만나면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기다려봐봐 뭐 준대야 내일 6-4번으로 들어가세요 지정국 6-4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무명초 주세요 뭐, 아니 품바예꿈 품바예꿈 주세요 거기 보면은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냐면 키가 안 맞으면 노래하기가 뭐하니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여행까지 갈 거예요. 두 여행까지. 그거 하면서 제가 해달라고 할게요. 주세요. 콧바에 꿈 먼저 주세요. 야 부처해 주세요. 부처. 부처. 네 알겠습니다. 가자.
자, 우리 온경 가수님의 노래를 온경 가수님 앞에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히 한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 우리 영종도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 노래를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있지요? 거기에 예, 그 노래 한번 주시고 거기에 어쩌나요까지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끝나고 자, 온경